태국이요? 네. 아니야 아니야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하이나이트 스포츠. 하이나이트 스포츠. 어 이제 가겠어 태국. 전술루트가 있습니다. 받아 받아 이걸로 해. 얘들아 아 다시. 10개월 동안 22명 프로로 공수해. 프로로. 네 프로. 야. 안녕하신가요? 야축동 팔로워 형제자매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야동마요축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어제 6주년이었고 그래서 뭔가 2019년 새해도 됐고 해서 그냥 자축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 할 말도 있고 그 연설물 비서관 지금 써놓은 거 좀 가져와. 잘 썼네. 우리도 여러분 덕에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나름 또 우리 기업의 수익 모델을 찾으며 많은 시도도 해보았지. 다행히도 요새는 좀 먹고 살만해졌어. 초반에 야축동 대회 한다 뭐다 해서 돈을 좀 많이 까먹었는데 거의 다 갚았지. 그래도 처음에 회사 그만두고 이거 시작할 때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있는 것에 야축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축동 브로들과 커뮤니티 아티클 미디어 야축.com 쇼핑몰 야축샵 잊지 않고 잘 운영 중에 있고 자체 브랜드인 인플레이 스포츠웨어 그리고 컴플리트 스포츠 올인원 남성 화장품 잘 런칭해서 판매 중이야. 여러분 많이 팔아줘. 6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름 꿈이 있었지. K리그 프로구단의 구단주가 되는 거였어. 홍 맥라이도 언젠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또 내가 또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내 나이가 벌써 마흔이 되었어. 그래서 이번 2019년에는 좀 더 새롭고 신선한 도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첫 번째, 내 꿈을 위한 내용의 소설을 쓰고 있거든. 곧 우리 야축닷컴을 통해서 독점 연재할 계획이니 많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먼저 보기 해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축구단이 첫 번째로 영입할 선수를 한번 우리가 먼저 키워보는 거야. 회사 직원 중에서 전에서 좀 골 좀 찼다는 친구가 있길래 내 명령에 따라서 하이나이트 이주현 대표 지도하에 태국 프로축구 구단에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1년간 지금 훈련을 시작했고 저는 이런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재밌는 스토리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 어떻게 보면 장르는 청년 스포츠 성장물이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진짜 우리가 태국 프로구단의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과정을 목표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좀 주춤하는 동안 슈퍼로브니, 감스트니, 고알레니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컸더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나보다 많이 한번 받고 그래서 좀 부러워. 이거 이 얼굴을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나보다 형님이 박문성 형님께서 먼저 또 위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또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한테 하는 걸 보고 되게 감동받고 또 용기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게 됐어. 또 올해 2019년 야축동의 도전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하길 기대하면서 Let's do it! 야 우리 그 태국에서 프로축구 선수 할 사람 아이고 장님 네네 그러군요. 아이 그럼 말씀만 하시고요. 아 예예예. 아 음식을요? 네네네네. 포트 택배가 야 허이 야, 네가 좀 가야 해. 야 안 되겠다 정현아 네가 가겠다. 야 정민아 네? 네가 가라 태국. 태국 출장이요? 아니다. 축구 선수가 돼. 축구 선수요? 그래, 프로 축구 선수. 네? 너도 할 수 있어. 하이라이트에서 보내준대. 누구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대. Shut up! 잡동사냐, 뭐야? 이거 아마존이야? 아마존이 뭐야? 아마존의 커리어라고. 자, 협찬사. 야, 이건 우리가 협찬한 거네. 이건 컴플리트. 이거 좋다고 하던데 요새. 감사합니다. 태국 프로리그 보내준다는데 우리도 좀 보내줄 수 있나? 아 축동에서요? 설마 대표님이 가신다는 거 아시죠? 아니 나 말고 우리 팀장이 볼 좀 차는데 축구 좀 해보셨나요? 부천 명문 아마추어 축구클럽 중부축구클럽에서 뛰었고 일본 7부리그에서 1년간 운동 좀 했습니다. 일본 7부리그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올해 31살이고요 요즘도 운동은 계속 하시고요? 아 다시! 올라가! 아 이거 봐! 이거! 아, 잠깐만 봐, 누구지? 아, 꽃길도 없다. 2년간 연골 수술하고 쉬고 있습니다. 31살이면 뭐보다도 형이시고 2년 동안 안 하셨으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러면 이거 완전 허위 광고네 이거. 열정만 있으면 뭐 누구나 도전해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야축동이 다 올라갔잖아 지금 광고. 다 허위 광고. 허위 광고라고 하셨어요? 저 1년 10개월 동안 22명 프로로 보냈습니다. 프로로. 하이나이트 스포츠에서. 하이나이트 스포츠 숨어있는 보석을 찾습니다 저희는. 아니 네가 못 들어가면 이건 허위 광고 다 내려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희 국내 전력 테스트 합격한 친구 1부리그 계약해가지고
밤일도 시켜주고 하이나이트 선수들 한 달 동안 태국 입단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요. 그동안 제가 기본적인 스킬을 좀 알려주고 갈 테니까 그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고 제가 돌아오면은 입단 테스트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자. 훈련을 한 달 동안 하이나이트에 가보죠. 가보 전술 노트 그게 한 10번까지 있는데 전술 노트는 조각 신반포역에서 성수까지 서 출근? 해지방 15% 이렇게 둘 오케이 수고 같이 그렇지 힘들어도 유튜브 야축TV 좋아요, 구독, 눌러, 알람 설정까지 지금 당장